루비 책방. 연마 4회. 6. 보통 쓰는 편전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적혀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읍, 티읒, 피읍, 히읗. 즉, 원문의 자음 전부를 써놓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매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모음을 써놓고 역시 그 옆에 번호를 매겼는데 그 번호는 계속하여 시작되었다.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것은 암호에 관한 조그마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대번 짐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극히 초보의 것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글씨는 보니 여자의 글씨다. 그들 일행이 버리고 간 것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와 같이 암호에 있어서 유치한 지식밖에 가지지 못하였다면 그다지 곤란한 적수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렇거니와 그들은 이 암호를 이용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이 암호를 써서 무엇을 기록해 두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암호를 풀려는 것일까? 좌우간 선결 문제는 역시 그들 일행의 종적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문 앞까지 나온 상준이에게 내일 아침에는 돌아오되 모두가 미행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여 두었다. 그날 밤 10시에 오복이는 송같이 지쳐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영호가 시킨 대로 우선 복덕방을 뒤지기 시작하였었다. 낙원동 교동거리의 복덕방으로부터 시작하여 동관까지 다 뒤져보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인사동 관운동 일대도 다 뒤져보았고 종로 이남도 뒤져보았다. 그러나 아무데서도 시원한 대답을 듣지는 못하였다. 몇 군데 양복 입은 젊은 사람 혹은 수염난 노인 혹은 젊은 여자에게 집이나 새빵 거간을 해주었다는 곳을 찾아가 보기도 하였으나 모두 딴 사람들이었었다. 복덕방에서 실패한 오복이는 다시 낙원동으로 돌아와 지게꾼과 인력과 방을 모조리 뒤져가며 이러저러하게 생긴 사람 일행에 짐을 날라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어보았다. 필경 지게꾼 하나가 나섰다. 그는 공원 뒤에서 지게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어제 점심때가 좀 못되어 검정 외투를 입은 젊은 여자와 수염이 탐스런 노인과 흡수룩한 젊은이가 무거운 가방을 지고 가자고 하여서 대학병원 옆 내거리까지 갔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길바닥에 짐을 내려놓게 하고 지게꾼은 삭슬 후이 주워 돌려보냈다. 그들이 길에다 짐을 내려놓고 무엇을 했으며 어디로 갔는지 지게꾼은 삭슬 받아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오복이는 다시 그 방면으로 가보고 싶었으나 이미 돌아오라는 시간도 되었고 또 갓대짜 어둠 밤에 별도리가 없겠으므로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다. 영호는 오복이의 보고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건의 이면에 그 여자 일행 외에 또 다른 일파가 있다는 것이 드디어 확실하게 되었다. 그 여자의 일행은 그 다른 일파의 감시로부터 요리조리 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처소를 자주 옮기고 또 옮기되 여가 사람이나 지게꾼에게까지도 주의를 하게 된 것이다. 영호의 눈에는 어느 무서운 악당들에게 쫓겨 허덕허덕 피해 다니는 그 여자의 그림자가 애처로이 비치는 것이다. 그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다. 적은 협박장을 보낸 그 일파다 하고. 오복이는 아래층 상준이의 방에서, 영호는 자기 침실에서 3시간가량 잠을 자고 새로 1시에 다시 일어났다. 영호는 골프바지에 헌팅을 쓰고 윗수염을 조금 붙여 간단한 변장으로 오복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그들의 포켓 속에는 명호가 자기 소용으로 만들어둔 도가사 펌프와 간단한 방독 마스크가 들어있다. 그들은 정문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상 출입문인 뒷문으로 조심조심 나와 근처를 잘 살펴본 뒤에 큰 길로 나섰다. 영호와 오복이는 익선동의 그 집 문 앞에 당도하였다. 물론 그 앞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근처에 감시하는 눈이 없음을 다진 뒤에 영호는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있어서 본다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대문에 잠긴 자물쇠를 열었다. 곁쇠질로 연 것이나 곁쇠질인지 무엇인지 모를 만큼 그는 숙련하였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내지 아니하였다. 대문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소리를 내지 아니하도록 열었다. 안대문은 환히 열려 있다. 집안은 불빛 하나 비치지 아니하는 데다가 죽은 듯이 교교하다. 영호는 회중 전등을 내어들고 앞을 섰고 오복이는 도가사 펌프를 내어들고 뒤를 따랐다. 둘이 다 마스크로 코와 입은 가리었고 영호의 전등불은 우선 건넌방 안문에 비치었다. 거기에는 영호가 예상한 대로 만화님 네 건넌방 문에 친 것과 똑같은 커튼이 치어있다. 영호는 속으로 헛수고를 하느라고 애들 많이 썼구나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마루로 올라서서 건넌방 샘문을 열었다. 앞에 선 영호는 다뿍 긴장이 되어가지고 회중전등을 방 안에 비쳤다. 전등불이 가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휙 내저었으나 역시 텅 빈 방이다. 방바닥에는 피 흔적과 흙발 자국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도 그것이지만 영호의 기대는 더 큰 것에 있었던 것이다. 꼭꼭 결박을 지우고 게다가 재갈을 물렀기 아니면 클로로포름이나 에테르로 마취를 시켜 나자빠진 왼편 엄지손가락이 없어진 사람. 만화님 내 건넌방에 들었다가 종적이 없어진 그 이상한 손님이 있을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다. 그는 어떠한 수단이었던지 모르나 그저께 비오는 날 밤에 이곳에 들어와서 손가락을 잘리었다. 그 일행은 물론 노인과 여자와 헙수룩한 젊은이의 세 사람이다. 그 증거로는 방바닥의 피 흔적과 한 가지로 여러 개의 발자국 가운데 굽높은 구두의 자국도 섞여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이상한 손님이 손가락을 자른 뒤에 그의 몸을 뒤져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목적물이 없으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해놓고는 혹시 그 사람 자신이 되어 소리 지르기를 피할지도 모르는 것이나 고문을 했을 것이다. 그래도 종시 듣지 아니하니까 두고두고 고초를 주려고 그 일행은 일단 돌아갔고 붙잡힌 사람만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 뒤에도 밤이면 그 일행이 와서 그를 심문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응당 있어야 할 그가 없으니 웬일일까? 영호는 안방문을 열고 전등을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흙발자국으로 이겨놓은 방바닥이며 모두 찢어진 문이며가 눈에 띌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건문을 쳐다든 뜰 아래 두 방 역시 찬바람만 휙 돌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솥을 뽑아낸 자리가 숭없게 시커멀 뿐 사람은커녕 장작개비도 보이지 아니한다. 부엌 옆으로 달린 광과 변소에도 없다. 영호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다락을 열어도 보고 또 마루 밑까지도 굽어다 보았으나 종시 찾으려는 것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이상한 손님이 이 집에 잡혀 혹은 꼬임에 빠져서 와가지고 손가락을 잘린 뒤에 완전히 자유를 잃었으리라는 것까지는 주위의 전경이며 그동안의 경과가
영어의 추리와 일치하였다. 달아났나? 달아났으면 그는 경찰서로 갔던지, 만일 경찰서로 가지 못할 사정이라면 자기가 묵어있던 곳에 좌우간 들르기는 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는 도저히 달아나지는 못했을 것이 결박을 든든히 지었을 것이요. 또 대문은 겉으로 자물쇠를 걸었으니 어떻게 그리 손쉽게 달아날 것이냐. 그러나 또 그것보다도 그는 만 2주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 추운 곳에서 모진 고초를 받으며 지났으니 어떠한 일이 있든지 자기 자신의 기운이나 의사로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8. 그러면 어디로 자리를 옮겨놓았나? 그럼직도 한 일이다. 그들이 꺼려하는 다른 일파가 끊이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모양이니까 그렇기도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용이치 아니한 일이다. 어쨌거나 불법하게 붙들어온 한 개의 산 인간이다.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결박을 지운 채 백주에 공공연하게 어디로 운반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밤에 비밀이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전용하는 자동차나 무엇이 있기 전에는 매우 위험한 노릇이다. 그러니 차라리. 영호는 그 다음 생각이 무서운 듯이 몸서리를 부지중에 쳤다. 그러나 그 여자 일행이 가지고 갔다는 두 개의 꽤 무거운 트렁크라는 그 말과 관련하여 죽여버리지 아니하였냐 하는 생각이 자연 머릿속에 떠오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항용 범죄에 있어서 그 희생자가 살해되었다는 것쯤으로 무서워할 영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그 여자가 중요 인물로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혼은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어두운 마루에 서서 생각에 골몰하다가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영호는 다시 전등을 비추어 가면서 이 방 저 방 고비사사치 검사해 보았다. 이번에는 묶여 있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증거거리나 참고거리가 되는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별 신통스러운 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방문들을 전대로 해놓고 밖으로 나왔다. 영호는 조심조심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대문을 닫고 다시 쇠를 잠갔다. 두 사람이 이와 같이 대문 닫기에 열중하여 있는 그 1분도 못 되는 동안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골목 어귀에는 세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세 개의 그림자는 영호와 오복이가 대문 앞에 서서 있는 것을 희미한 건너집 외등불에 비치어 보자 일제히 발을 멈추고 거동을 살피었다. 일순간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귀에 대고 무어라고 속삭이다. 그는 쟁걸음으로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영호와 오복이가 대문 잠그기를 마치고 고개를 돌리며 할 때에 저편 입구에 나머지 두 사람은 갑자기 태도를 고치어 주정뱅이처럼 비틀걸음으로 골목 어귀를 지나쳐버렸다. 그런 것은 모르고 심상한 영호와 오복이는 골목 어귀까지 나왔다. 늘 좌우를 살펴보았으나 감시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골목 어귀에 당도하니 아까 그 가짜 주정꾼 두 사람이 뭐라고 지절거리며 영호와 오복이가 가려는 편과는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다. 역시 그들에 대해서는 영호나 오복이나 아무 이념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두 사람은 예전 축구소 앞을 지나 교동 큰 거리로 나섰다. 그들이 막 북편으로 돌아서 갈 때에 그와 엇갈리어 아래편에서 손님 태운 휘장친 인력거 한 채가 축구소 골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등 뒤의 기척으로 인력거가 지나가는이라고 여겼을 뿐 아무 의욕도 품지 아니하였다. 오복이는 기왕 늦었으니 영호와 같이 올라가기로 하고 텅 빈 밤거리를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들이 개동 어귀로 들어설 때 이편 설렁탕집에서
웬 이상하게 생긴 젊은 사나이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알 바가 없는 일이었었다. 두 사람을 감시하고 있던 그 사나이는 설렁탕집에서 나와 교동거리로 내려가 다시 축구소 골목으로 구부러져 들어갔다. 영훈은 웬일인지 무엇이 꺼림칙한 게 아이의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여 집에 돌아와서도 안정이 되지 아니하였다. 무엇이나 익선동 집에 잃어버리고 왔나 하고 둘러보았으나 가지고 간 마스크, 회중전 등 도가사 펌프 다 그대로 아직 포켓 속에 들어있다. 오복이는 차를 끓이느라고 실험실에서 딸그닥거리고 있다. 영호는 눈을 간소롬히 뜨고 일심으로 무엇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감전이나 된 사람처럼 후닥닥 일어나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며 뒤로 대고 오복이를 불렀다. 구. 오복이는 놀라 실험실에서 뛰어나와 아래층으로 따라 내려갔다. 영호는 벌써 마당으로 나갔고 놀라 뛰어나온 식모가 오복이와 마주쳤다. 밖에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린다. 오복이는 식모더러 실험실의 가스불을 줄이고 또 안팎문을 잘 잠그라고 이르고 자동차 옆으로 달려가서 두 말 아니하고 조수대에 올라탔다. 자동차는 좁은 골목에서 위험하다 할 만큼 속력을 낸다. 개동 어귀에서 서편으로 구부러지는가 했더니 다시 나무로 구부러져 50마일의 속력으로 닿고 있다. 1초 동안인가 싶게 축구소 골목에 이르러 자동차를 멈추려 하던 영호는 다시 속력을 내어 그대로 종로까지 나갔다. 교동 어귀에서 또다시 주저하던 차는 서편으로 향하여 역시 50마일의 속력으로 내닫고 있다. 교동 어귀에서 영호는 오복이더러 두 패잡이 일렸고 라고만 일렀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는 인력거를 찾으란 말인 줄 오복이는 잘 알고 있다. 영호의 얼굴은 한껏 긴장이 되고 번뜩이는 눈과 꽉 담은 입은 방금 적을 목전에 두고 노리는 듯이 무시무시하였다. 차가 서대문 개명 앞까지 갔으나 그동안에 두 패잡이 인력거라고는 만나지 못하였다. 영호는 개명 앞에서 차를 돌려 오던 길로 돌아오다가 광화문 내거리에 서북으로 꺾이었다. 속력은 여전히 50마일. 차는 총독부 앞에서 동편으로 꺾여 안국동 내거리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전동 큰 거리로 해서 다시 종로로 나갔다. 종로 내거리에서 그대로 나무로 달리던 차는 명치정 어귀에서 다시 돌이켜 종로 내거리로 와가지고는 동편으로 꺾였다가 인사동 골목으로 들어섰다. 역시 두 패잡이 인력거는 고사하고 요리집에서 늦게 돌아가는 기생태운 인력거도 얻어보기가 어렵다. 차는 안국동 내거리에서 다시 동으로 꺾여 동관을 지나 종묘 뒤에 새 길로 해서 대학병원 옆 내거리에 이르렀다. 오복이는 파출소 앞을 지날 때마다 속이 죄었으나 영호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듯이 종시 긴장한 얼굴로 속력을 놓아 차를 몰고 있는 것이다. 대학병원 옆 내거리에서 잠시 망설이던 차는 왼편으로 꺾여 박석고개를 넘는 둥 마는 둥 동서문 파출소 앞으로 돌아 남쪽으로 새 길을 달리었다. 종로 오정목에서 차는 머리를 서로 돌리어 교동 어귀에서 다시 북으로 돌리었다. 역시 두 패잡이 인력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제육감이라는 것이 있다. 이 제육감을 어느 사람은 비과학적 의미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은 어떠한 사실이 우리의 뇌에 반영이 되었으되 그때 뇌가 잠깐 바빠 그것을 접수 처리 못한 채 남아있다가 기회를 얻어 한 완전한 의식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오늘 밤 영호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는 익선동 그 집에서 나오면서 주정꾼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또 축구소 골목에서는 등 뒤에서 인력거가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무심한 사람이 무심히 본다면이거니와 적어도 그때의 영호에게는 그저 오로지 무심한 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었었다.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두 가지 주전권과 인력거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감시도 해보았어야 한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영호에게는 그 이상한 손님이 응당 있으리라고 믿고 기습을 한 그곳에 의외에도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생각의 정리로 머리가 바빴던 것, 또 두 개의 꽤 무거운 트렁크에 대하여 일종의 공포를 느낀 것. 그런 일 때문에 영호의 머리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접수 처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머리에 들어온 것이 접수 수리가 못되고 있을 때 그의 기분은 꺼림칙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연히 깨달은 영호는 그처럼 미친 듯이 자동차를 달리고 다니며 두패잡이 인력거를 찾은 것이다. 그러면 두패잡이 인력거란 대체 무엇일까? 10. 우연. 이 우연이란 것은 참 신비망측한 물건이다. 가령 사람을 만들어내기는 하느님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은 이 우연이란 놈이다. 그러니까 우연은 사람에게는 하느님보다 더 힘이 큰 것이라고도 우겨볼 수가 있기는 하다. 물론 한편에서는 우연을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미상불 그렇기도 하다. 세상에 정말 우연은 없다. 다 필연이다. 다만 사람이 멍청해서 사람이여 용서하라. 필연을 못 보고 있다가 결과만 가지고 그놈을 우연이라고 처리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논란은 그만두기로 하고 영호와 오복이가 우연히 5분만 늦어서 그 집에서 나왔다면 또 그 여자, 영호의 의중의 애인 말인데 아직 그 여자라고 불러둔다. 가 우연히 5분만 그 숨는 집에서 일찍 나왔더라면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구경하는 것과는 딴판으로 전개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는 5분의 이르고 더딘 차이가 꽤 말썽을 부리니 생각할수록 우연이란 맹랑한 물건이다. 먼저번에 영호와 오복이가 익선동 그 집 골목의 어귀에서 예전 축구소 편으로 사라지자 지금까지 건주정을 하고 저편으로 가던 두 사람은 갑자기 발길을 돌이키었다. 그들은 다시 골목 어귀까지 와서 어두침침한 곳에 몸을 숨기고 매눈같이 눈만 내두르고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손님 태운 인력거 한 채가 들이다르며 그 골목 어귀를 돌아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이 그 인력거의 거취를 눈독들여 보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일행 중에서 사라졌던 한 사람이 허덕거리며 달려왔다. 제동 내거리의 설렁탕집에서 영호와 오복이를 감시하던 인물이다. 월트냐? 아까 그에게 귓속말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네, 개동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두 놈 다 확실히 틀림이 없어? 네. 그놈 꽤 추근추근하다. 그 아마 일행 중에 두목인 듯한 사람은 혼자 이렇게 두덜거리는 것이다. 왔습니까? 영호와 오복이를 따라갔다 온 자가 묻는다. 그들은 제가끔 검정 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가리고는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다. 무엇을 신었는지 발작 소리도 아니 들린다. 문 앞에는 인력거가 놓여 있다. 그 여자는 어제 오려고 하였으나 새로 든 집을 이것저것 손대느라고 자기도 바빴지만 흡수룩한 사나이도 틈이 나지 아니하였다. 그 여자 단독으로는 아버지가 보내려고도 아니한다. 그리하여 오늘이야 비로소 틈이 났지만 낮에는 나오지 못하고 밤이 들기를 기다려 전례대로 인력거를 몰아 집을 나왔다. 인력거가 보통 것이 아니다. 근처 병문에 가서 낡은 놈은 빌어온 것이다. 끌기는 흡수룩한 사나이가 끈다. 오늘 밤에는 여차직하면 놈을 인력거에 떠실어 가지고 오자는데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놈이라는 것은 이상한 손님 말이다.
흡수룩한 사나이는 인력거에 두 사람쯤 태우고 끌기에는 되레 힘이 남을 만큼 든든하다. 예대로 이리저리 돌림길을 해서 예전 축구소 골목에 당도했다. 양복장이 두 사람이 영호와 오복이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좀 꺼림하였으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나오는 것인지라 안심하였다. 골목 어귀에는 네 개의 눈이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으나 알지를 못하였다. 무사히 목적한 그 집 문 앞에서 내려 대문에 채운 자물쇠를 열었다. 별 이상이 없다. 안중문에 들어서면서 회중전등을 비춰 우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별 이상이 없다. 밤이 교교하게 깊었으니 조그마한 인기척도 알아챌 수가 있는데. 흡수룩한 사나이는 등 뒤에서 호위를 하고 있다. 마루로 올라서서 건넌 방문을 열고 회중전등을 들어 비추는 순간 그 여자는 몹시 놀라 그러나 소리를 죽인 부르짖음이 그의 입으로부터 흘러서 나왔다. 10일 든든한 동바로 옴나이 못하게 결박을 짓고 다리를 묶고 그리고 클로로포름 가제로 재갈을 잔뜩 물린 채 혼수 상태에 빠져있을 놈이 간 곳 없는 것이다. 영호가 그의 없음을 보고 놀란 이상으로 그 여자는 놀랐다. 그 여자의 머리도 영호와 같이 빨리 돌았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가 자기 의사로 자유로이 이곳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되레 그가 그동안의 절명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 여자는 등 뒤에 서 있는 흡수룩한 사나이를 떠밀듯 하며 마당으로 내려섰다. 위협이 박두해 올 것을 직각한 때문이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어느 겨를에 들어왔는지 세 개의 시커먼 그림자가 앞을 막으며 보지 아니하여도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살에 칵 올리는 것을 가슴에 들이대는 것이다. 생과 사의 거리는 가슴에 들이댄 피스톨의 길이 이상을 나가지 못한다. 돌아다 보니 보이지는 아니하여도 황소 같은 흡수룩한 사나이의 이를 갈며 솟아오르는 기운을 억누르는 참담한 표정이 보이는 것 같다.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다. 발악을 해서는 원치 아니 되지만 가령 발악을 한대도 구조의 손이 이곳에 오기보다는 다섯 치 거리에서 피스톨의 탄환이 심장을 꿰뚫는 것이 더 빠른 것이다. 동바로 두 사람이 다 결박을 당하였다. 수령되는 자가 회중전등을 그 여자의 얼굴에 들이댄다. 그 여자는 눈이 부시어 뜨지는 못하고 감은 채 그러나 양연히 고개를 쳐들고 있다. 수령되는 자는 한참이나 노려보고 있다가 혀를 찬다. 요년, 조그만한 계집애년이 앙큼스럽게. 요년아, 네 애비는 어디에 있니? 그 여자는 보아란 듯이 다문 입을 더욱 꽉 다물어버린다. 수령되는 자는 그 여자의 머리를 모자 어울러 움켜쥐고 쌀쌀 내두른다. 요년아! 안 될 테냐! 그래도 그 여자의 입은 담은 채 그대로 있다. 수령되는 자는 움켜쥐었던 머리를 와락 꺼들어버리고는 물러서며 하는 말이다. 안 되면 내가 못 알아낼 줄 아니! 너희 따우는 하루에 열무또 잡아낸다! 모자를 벗긴 그 여자의 단발머리가 흐트러져 얼굴을 반이나 덮는다. 나가서 인력거 감찰을 조사해보아라. 수령이 부하 하나에게 명령을 한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수령과 협력하여 두 포로에게 클로로포름 가제에 재갈을 물린다. 밖에 나갔던 부하가 돌아와서 보고를 한다. 감찰은 떼어 바르고 등에는 자용이라고 쓰였습니다. 수령되는 자는 짜증이 나는 듯이 이미 혼수 상태에 들어가 거꾸러진 흡수룩한 사나이를 한번 걷어지른다. 곧다이 꾀는 어디서 생겼어? 두 부하는 수령의 명령으로 흡수룩한 사나이의 결박을 풀고 그가 입은 인력 꺾은 옷을 벗긴 뒤에 다시
결박을 짓는다. 이 편은 영호와 오복이. 영호는 자기의 조그마한 부주의로 천재이로 좋던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필사적으로 자동차를 몰아세웠으나 목적한 두패잡이 인력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자동차가 교동어귀에 이르렀을 때에는 영호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완연히 떠올랐다. 그러나 행여 하는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익선동 그 집을 가볼 양으로 차를 축구소 골목에 대었다. 두 사람은 차에 내려서 우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는 주전꾼도 없다. 영호는 자기의 예측이 틀리기를 도리어 바랐다. 만일 예측이 들어맞지 아니하였다면 들어맞지 아니한 예측을 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이 좀 결리겠으나 그러나 이 비상시에 뜻하지 못한 큰일은 저질러지지 아니하겠으므로 두 사람은 급히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발자국 소리를 요란히 내지 아니하고 차츰 그 집을 향하여 가까이 갔다. 영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는 사건에 임하여 가슴이 두근거려 보기는 처음이다.